오늘 또 생방을 찍었는데, 아유, 왜 생방을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? 저요? 네. 할 말이 사실은 이렇게 카메라 놓고 할 말이 너무 없어요. 왜냐면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시잖아요. 유튜브가 한두 개도 아니고. 또 선생님들이 한두 분들도 아니니까 아시는 것들 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특별한 어떤 뭐 기괴한 경험이 있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찍겠죠. 근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특별한 게 남들보다 내가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랑하고 싶은 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생방이 왜 좋냐면 그냥 편해요. 저는 그냥 그때그때 그냥 나를 그냥 편안하게 보여주고 싶어요. 그래서 저는 계속 생방을 유지할 거예요. 힘들긴 해요. 이렇게 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것도 힘들긴 한데 오늘 참 많이 힘들어요. 그래서 힘들긴 한데 그래서 전화점사는 오늘은 안 하기로 했는데 다음에는 한번 전화점사까지 하고 그렇게 하려고요. 그러면은 다음 생방 때 네. 뭐 이렇게 좀 심각해 보이시는 분 몇 분을 골라서 전화점사를 한번 하죠. 연결로? 네. 그래서 생방할 때 저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. 저 무대 체질 아닌가? 그래서 저 생방 계속 할 거고요. 생방이 더 재밌고 실질적으로 정말 더 점을 보는 듯한 느낌 더 받고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할 얘기의 어떤 주머니가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삼재 뭐 이런 거 다 아시는 거고 상문 이런 것도 다 아시는 거고 막혔을 때 어떻게 푸는 것도 다 아시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틀리게 알 수 있는 알고 있는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생방을 저는 그냥 고수하렵니다. 오늘 티켓도 두 장 받았어요. 선생님 그러면은 다음 생방 날짜 화관은 어려우시니까 그 전날이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전 월요일 날 2시로 할 겁니다. 월요일 날 2시? 그게 다음 주일지 다다음 주일지 그거는 2주에 한번 할지 전 2주에 한 번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너무 자주 보면 실증될까봐 2주에 한번 변신된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 생방 많이 봐주세요. 아무튼 말주변 없어서 죄송하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